락스와 롱주 두 팀의 전투는 참 치열했지만 승자는 롱주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투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구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세트 손오공 아이비 MVP는 BDD 선수입니다. 현재 KDA 미드랭킹 1위인 BDD 선수, 오늘도 역시 1위다운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경기 내내 스킬 적중률이 너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용한타에서 지각 변동을 통해 4인 에어본을 만드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요 한타 때마다 사이드 포지션에서 딜을 잘 넣어줬고요. 마지막 한타 때는 과감한 포지션으로 상대의 앞에서 딜을 넣어 킬을 따냈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경기 속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2세트 라인업의 변경, 마이크 베어의 투입으로 일단은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괜찮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던 1세트, 이제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락스는 확실히 성화하는 마이크 베어에 비해 초반에 힘을 주는 느낌이 강한 선수고, 네, 마이크 베어는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을 보는 것 같네요. 뭐 메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마이크 베어를 대표하던 챔피언도 그레이브즈였고, 성화하는 어떤 초반 기여도 대비 마이크 베어는 성장 통해서 나중에 안정적인 한타가 좋은데, 방금 사실 락스를 진짜 잘했거든요 초반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타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마이크 베어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락스가 이 마이크 베어로조차도 뭔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농주라는 팀에 대한 벽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 1세트보다 좀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되고, 아, 롱주는 이제 모든 신의 선수들이 자신감까지 얻게 되면서, 네, 아, 개개인의 실력들이 더 빛나는 장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 팬픽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2세트 팬피 계속해서 확인해보죠. 모르가나가 등장하긴 했었는데, 네, 뭐 엄청 확 이런 느낌을 좀 덜하긴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저는 그 모르가나 픽을 보면서도 진짜 골라 선수는 똑똑한 선수라는 걸 다시 좀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최근에 강조가 된 실드와의 향로 시너지 모르가나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데미지를 그만큼 받아내면서 아군을 그 성장시켜줄 수 있는 측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참신한 발상들이. 그러니까 발상도 뛰어났고, 실제 모르가나가 모르가나라서 뭔가 만든 건 없었는데 게임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팀인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픽을 살린 플레이가 없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탈리아도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 BDD 제드 보고 싶어라고, 네, 써주셨는데, 아, 볼 수는 있는데 피오라랑 같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아,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피오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이템 변화 있고. 그렇습니다. 저 사념이 BDD에게 닿을지.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부담이 되죠. 커즈한테 앨리스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크, 앨리스, 케이틀린이 거의 굳게 되는데, 오, 여기서 케이틀린? 네, 변수는 아예 제거하면은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갈리오가 열리는데요? BDD의 죽지 않은 갈리오가 일단 열려있는 상태예요. 라바는 가져가도 된다. 일단 롱주 판단은 그건 것 같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긴데, 네, 케이틀린하고 쓰레시가 붙어있으니까 저게 팔 같네요. 네. 네. 아, 네. 네. 아, 그 디테일함 좋네요. 하나는 본인의 약간 자화상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린다랑 집중 연습한 초가스 나옵니다. 탑초가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글 쪽이 좀 낫잖아 생각하는데 탑으로도 많이 쓰는 추세예요. 빨간 친구들이 잔뜩 나오네요. 그러니까 초가스를 제대로 쓰려면 누군가 하면 확정 CC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열을 맞추기 쉽도록, 또 삼킬 수 있도록 누군가는, 네,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조합 완성도 잘 좀 봐야 돼요. 거기다가 그라가스를 빨리 가져오는 선택을 통해서 사실은 마이티 베어를 좀 견제했다고 봐야 돼서, 네, 그 다음 정글 카드가 뭘까 하냐도 중요합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초가스입니다. 크기가 광역 침묵,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거? 네. 상대 먹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 가시들. 네. 네. 그 가시도 성장에 따라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Q, W 두 스킬에 초반 스펙이 또 상향이 됐습니다. 네. 아, 제이스. 아, 이게 초가스가 또 저런 날랜 챔피언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일단 나왔네요. 초가스 유지력은 좋은 편이라서 탱커 싸움 가게 되면 굉장히 리더가 쉬운데, 오, 갈리오 가져왔어요. 그리고 와, 엄청 단단한데 이게 갈리오로 묶고 초가스 띄워 삼킨 다음 마무리하겠다,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에 자야가 프리하게 딜하겠다. 계획은 굉장히 지금 그럴싸해요. 적중시키고 뭔가 락스의 그 단단함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이어지는 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리아 벤입니다. 탈리아, 루시안,
두 개는 밴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관료들군 입장에서. 네. 주도권 주인 챔피언들을 락스는 좀 다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락한 이번에는 위협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실제로 연계 CC가 하나만 들어와도 연달아 다 들어오고 데미지도 무지막지해서 네. 죽거든요. 어쨌든 락스가 보고 있는 방향 벌써부터 느껴지죠. 1세트의 패배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한타. 네. 한타 때 시너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락스타이거즈가 심지어 좀 앞선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아, 사실 얼굴 때문에 그동안 MVP를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네. 아, 포인트가 생각보단 저조하거든요. 굉장히 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애쉬도 진짜 잘했는데. 네. 어떻게 애쉬가 눈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잔나까지 행복한 고민이죠. 네, 루시안 상관없다인 거라 가지고. 네, 알겠는데요. 아이, 네, 이 변신 마이. 아 변신 이 친구는 그 마스터의 추격도 못 들어가요. 낫든 아이번. 아니, 안 나올 것만 골라주네요. 네. 가렌의 네. 상향이 됐습니다. 참고로. 네. 워머거드면 기가 막혀요. 가렌의 상향을 잘 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어차피 안 나와서 스크롤 내리죠. 좀 씁쓸한 내용인데요. 네. 네. 자 이제 사르반 사세이의 선택 이어서 롱주입니다. 이래서 초가스 장점이 타버섯 때 유지력이지만 제이슨은 유지력을 부숴버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락스는 초가스를 정글로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은 네. 던져놓은 상태예요. 고릴라의 선택이 뭘까요? 오 관료 상대로 오리아나 좋다. 이거는 락스가 당해본 바가 있어서 안 좋은 상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BDD의 파괴력이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생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그럼 상대의 CC 경계를 막기 위한 네. 그런 픽을 보여주고요. 그 물리관 통역 통해서 미스포츠 서포시 간접 상향을 받았는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브라우니 조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승리와도 연결 안 되면서 네. 잠깐의 한철이었어요 한철. 네, 잠깐의 싹 지나갔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브라운은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시작을 아 기대 하나마 중 연다 다 들어간다는 한 번 더 탈이 탈이는 글쎄요. 네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게 전반적으로 탱커가 많기 때문에 우주의 강의가 시전되기까지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딜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합이 굉장히 무거운데 네. 그만큼 초중반의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은 네 엄청나겠네요. 이런 시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보여주는 팀이 사실 락스는 맞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조가스의 정글 그리고 자르반의 탑 정도로 네. 준비하고 있는 락스타이거즈가 됐고요. 린다랑 전적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스왑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연습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초가스가 싫어하는 상대예요. 제이슨은 초가스는 오래 그냥 파밍하면서 지속력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제이슨은 그걸 부셔버리니까 1경기에서 정글로 가네요. 그렇죠. 1경기에서 그 초가스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 주저했던 것들도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네. 많은 팀들이 좀 주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이슨을 피하면서 일단 약간 우회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합 구도를 생각을 하고 전 세트처럼 한타가 비등한 힘 상황에서 열렸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락스가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조합의 한타 파괴력과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질 수는 있을까라는 수식어가 저는 최근에는 롱주에게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 아무리 불리해도 결국 롱주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번 스플릿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롱주의 이제 팀 컬러는 굉장히 강한 칼 같은 느낌이고 네. 굉장히 강한 무기거든요.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도 그걸 굉장히 뚫어내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화력 시험을 한다는 느낌의 롱주가 되겠습니다. 네, 분명 락스의 조합이 중반까지만 무난히 흘러가면은 덩치로 그냥 찍어놓을 수 있는 조합이지만 상대가 롱주라는 게 좀 문제겠네요. 롱주 칸의 제이스 어떻게 막아낼지 락스 보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락스 이것이 중반까지의 그 길, 그 험난한 길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 롱주가 승리를 따내면서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될지 양 팀이 준비한 두 번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락스타이거즈 마이트베어의 투입으로 초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락스타이거즈
사랑의 연습과 함께 언제든 쉬프트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작은 조가스인데 얼마만큼 키워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나가야죠. 지금은 초가스가 뭔가 갱킹을 통해 이득을 본 건 좀 어려워 보이고 네. 왜냐면 탑에 제이스니까 주도권 밀리거든요. 잘 키워야겠네요. 자, 거제 들어갔었고요. 자, 프레인 이번엔 트리스타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변화된 1, 4 배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네. 아, 논박이 좀 있었던 트리스타나. 자, 로카는 1경기에서 분명히 네. 아, 뭐 전장을 여는 장면이나 상대편의 뒤를 받는 장면에서 큰 활약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것도 참 기묘하죠. 트론들이 라인을 부수거나 스플릿 주도권을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타 때 탱커 역할을 잘해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정상적인 게임은 아닌데. 네. 약간 칼레브리가 위로 가서 네. 서로 빼먹기. 상윤 네 개 4개 가져갔습니다. 갈류 한 개. 네, 이렇게 탑 쪽을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거는 롱주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어쨌든 자라바는 버티는 피이고 제이슨은 부술 준비가 끝났으니 네. 마이티면 좀 피해서 내려가야죠. 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내용이죠. 궁극기 떨어질 때까지 시간. 네. 네. 정말 영겁의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아군 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조합이긴 해요. 네. 되게 단단한 조합이다. 문제는 칸의 제이스. 열광이에요. 그리고 부술 준비를 하고 왔어요. 칸은 지금 밴을 해야 된다. 못 버틴다. 근데 네. 초가스가 사실 갱킹이 아주 좋은 정글러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자체의 구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제시하는 밴들이 있을 정도로 네. 좀 독특한 느낌의 초가스가 되겠는데 날카로운 가시가 바뀐 건 맞는데 네. 날카로운 가시를 갱킹 때 히트시키면 계속 붙어야 된다는 거고 아, 그렇죠. 그건 이미 성공한 갱킹이거든요 원래가 네. 네, 정글 맞싸움과 그 사냥 속도 안정성이 더 올라간 게 지금 정글 초가스의 변화라서 라인 게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조합 중에 하나가 초가스 마우카이예요. 초가스에게 부족한 적중력 적중률을 네. 마우카이가 묶어주면 되니까 확정이죠 네. 그러면. 초반에 통으로 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키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탈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네. 주력 카드 중 하나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정지시키는 네. 바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평범한 픽을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죠. 네.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고릴라와 상당히 좀 재밌는 대치 구도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린다랑도 확실히 카네게스를 상대로 좀 버겁다고 느꼈는지 아이템도 부패 물량 안 가고 도란방패 가면서 맞을 거 가정하고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마나 관리는 더 꼼꼼하게 해줘야겠지만요. 네. 거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건 네 각도가 나올 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시간을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쨌든 락스의 시간이 좀 빨리 오긴 하거든요. 저 덩어리들이 상대 견제를 무시하고 파밍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주면은 락스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네. 마이티웨어도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라인 게이트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 괜찮네. 같이 파밍하면서 성장하자. 그쪽에 좀 포인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원래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네. 몬스터와 그레이브즈니까 지금 마이티웨어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네. 그런 장면이 나오겠죠? 얼마나 커지는지 근데 그 전에 자 앞으로 몸이 쏠리긴 했는데 그 전에 안 떴어요 자 여신 문화가 좋았는데요? 떴어요! 파이어! 아 그럼 빠지라기 어렵죠! 마이티웨어! 암무빙으로 칸이 피하려고 했는데 히트 시켰습니다 성장 드라마를 완성하기 전에 그냥 경기에 대한 관여 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티베어. 와, 야. 그리고 루트가 예술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칸이 잠깐 내려가는 걸 보고 칸의 와드에 대해서 린다랑이 정보를 주기는 줬겠지만 그라가스의 커버까지 감안한 루트는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초가스가 초반에 초심인데 와, 고기를 뜯고 시작하네요. 네. 자, 그만큼 갱킹에 대한 어려움들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안 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파열을 칸이 무빙으로 피하고 전멸로 살아가나 싶었는데 떴어요. 네, 그리고 저 날카로운 가시의 슬로우가 박히는 순간 웬만하면 도망을 못 갑니다. 갱킹 성공. 레벨 5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이티베어. 제이스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갱당에 죽는 거.
이런 압박 못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갈리오, 자르반, 초가스처 세 덩이들의 네. 압박이 올 거거든요. 덩달아 순간이동 차이 때문에 이제는 바텀에서도 롱조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텀은 뭐 갈리오도 있으니까 락스는 너무 좋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롱주 입장에서는요. 네, 반대로 오리아나는 당분간 뭐 없는 챔피언 느낌이고. 네. 중반으로 갔을 때는 뭐 언제나 좋은 장면입니다만 초반에 아무리 비디디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또 네.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 명의 덩어리들이 탱커를 마무리하기엔 되게 부족할 수 있으나 저런 제이스, 오리아나, 트리스타 정도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CC 연계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락스 타이거즈의 저희 훨씬 좋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팀이 롱주라는 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커즈가 이번에 탑 쪽 방향입니다만 이제 초가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용지인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었던 롱주. 네. 이런 분위기에서 BDD 선수가 해줘야 될 거는 정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갈리오 초가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은 있거든요. 미드를 엄청 적극적으로 나가서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갈리오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롱주 입장에서 답이 없어요. 이런 걸 막아줘야 됩니다. 체크해주고 가더라도 타워는 칠 수 있도록 네. 네. 압박은 해야죠. 미드 타워를 먼저 때리는 오리아나, 오리아나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초가스 궁극기 찍었네요. 이제 덩치를 굴리겠죠. 빠져나가 봅니다. 근데 위치는 알고 있어요. 네. 야, 상대가 갈리오가 있는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갈리오 영추천 쓰면은 빼고 도망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소진은 시켜서 게임을 싸우나요? 편하게 가겠다 하겠죠. 아무리 롱주라도 이 한타는 어려울 겁니다. 전면으로 싸우면. 네, 일단 커즈 아이템도 좀 모자란 편이고요. 결국엔 빼네요. 네. 오리아나까지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봤었던 장면. 네,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아마 네. 영추천 빼려고 그렇죠. 액션 취한 건데 락스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여기 장면까지는 잘 만들어줬었거든요. 갈리오 슬슬 아래쪽 움직임 중이에요. 네. 초가스도 미드 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롱주도 살짝 빼야 되나 상황 봤죠. 그래서 참 지금 경기 흐름은 롱주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네. 기대하게 만드네요. 그 팀이라는 게. 이 전에도 한타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리아나 성장 시간까지는 롱주가 네. 되게 불리해요. 초가스 위치만 봐도 뭔가 얼마나 유리한지 네. 보이는 거죠. 락스가 지금 그렇죠. 막 들어가도 됩니다. 초가스가 때릴 때는 강하지만요 맞을 때는 생존기가 없어가지고 은근히 잘 죽거든요. 좀 오래 설계하는데요 이거? 이거 잡을 생각이네요. 아까부터 여기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못 참고 먹으면 지는 거예요. 마이티비어 참아야 됩니다. 지금 더 마시는 게 와요. 설마 커즈 반응? 못했고 침묵 전화 여기까지 하면서 둘 침묵 아 술통. 침묵 끝나자마자 밀어내면서 그럼 레드 냠냠냠 냠냠 레벨 7레벨 그라와스 궁극기 뺐고요. 그렇죠? 똑같이 궁도화 했는데 초가스는 이득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저 궁이 싸움을 건 다음 갈리어가 오기 전에 밀어내면서 도망가기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궁이 빠진 만큼 지금은 들어가스 힘이 좀 많이 네, 확 낮춰지죠. 제이스가 힘을 내보고 있는데 사실 저만큼 CS 차이는 뭐 킬도 그렇고 그렇죠. 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대신에 린다랑은 단단하게 버티지만은 타워를 칸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때려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타워 체력이 너무 많네요. 이게 갈리오 때문에 칸도 네. 맘 놓고 못 치는 것 같습니다. 타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덩이 챙겨지지 못하고 있는 롱주. 그 상황에서 이제 커지도 비어있는 궁극기 칸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사냥을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진짜로 롱주가 뭘 해서 이득을 볼 각이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타의 바텀 싸움도 네. 락스가 좋아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밀고 있고요. 그리고 락스 락스는 근거가 명확하죠. 순간이동 두 개 다 있고 뭐 라바 갈리오니까 막 싸워 이거예요. 네. 뒤에 그리고 와드도 아까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주가 서포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경로를 다 알고 있는 락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압박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근거 있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리스타나가 뭐 타워 압박을 넣는 것도 아니고 상위는 계속해서 미니언을 지우면서 오래 버텼고요. 또 락스 바텀은 원래 잘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원래 락스 바텀이 이니시에이팅과 딜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집중하면 되는 조합이거든요. 자르반 그냥 발사해도 뭐 타릭도 갈리오 있으니까 웬만하면 죽을 리 없겠고요. 린다랑도 부담을 덜 느낄 만한 그런 조합이죠.
초가사 계속 막 들어가요. 자, 위치를 지금 방금 전에 하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발 더 들어가서 시야 확보하면서 빠지고 있는 락 타이거즈 마이티 베어. 일방적인 정보. 그래도 탑 근처에서 소수 도전은 좀 피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제이스이십니다. 네. 정보 면에서도 지금은 락스타이거즈가 앞서고 있어서 근데 성장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서로 성장이? 물론 후반까지 가면은 BDD가 다 부술 수 있는 파괴라는 건 갖추겠지만 후반 전에 중반까지 진짜 저 오리아나티 상대적으로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예 생각이 중반까지 안 넘기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법했었던 롱주였는데 네. 지금은 그런 이 플랜 B를 생각할 정도로 네. 초반 장면들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진 않고 싶네요. 롱지 입장에서는요. 물론 플랜 B를 1세트 때 보여줬어요. 잘 싸우면 이긴다. 그건 플랜 C. 네. 희한한 장면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락스도 이번엔 네.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조합을 갖추고 그 힘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편해요 조합이. 맞는 걸 피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조가스가 이번엔 탑쪽에 영향력을 미치게 잠시 대기 중. 이미 제이슨 멀리서 따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이스가 받는 압박 때문에 탑 차이가 벌어지지 않네요. 성장하면 뭐 우리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양팀 모두 네. 지금 지니고 있을 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갈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료가 영향력을 결정타까지 이어가면서 락스가 스노우볼을 굴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오리아나랑 갈료랑 마주보면서 계속 마파밍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롱주 우리 턴 온다. 롱주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윈다랑 아이템에 덤블 좋게 보이죠? 저 아이템 덕분에 탑에서는 탱커 시대가 다시 네. 나오고 시작했어요. 노란검 카운터 방어력 수치 자체는 그냥 쇠사슬 조끼를 갔을 때보다 5가 낮고 가격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그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상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흡혈 유지력 가는 딜러 상태로는 지금 최고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르발 때리면은 카니터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그냥 안 건드네요 이제. 그냥 서로서로 이런 분들 약속한 것처럼 갑니다. 네. 네. 서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성장 일변도로 하고 있네요. 이런 장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둘 다 별로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칼을 뽑을 시기는 아마 락스가 먼저 올 거예요. 그렇죠. 락스 입장에서도 칼 안 뽑고 계속 가면은 나중에 잘 성장한 플레이가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해주면서 다 쓸어담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초가스가 의외로 이거. 네. 아 예. 칸이 아프죠 이제. 네. 마이트웨어가 한번 BDD 쪽으로 도착한 듯이 내려왔습니다만. 와. 정말. 파열을 뽑는가? 네.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CC 연기 없이 파열로 전멸 뽑았으면 이거는 마이티베어가 잘한 거죠. 저 맞추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는 오리아나 엄청 수비적인 움직임 취할 수밖에 없죠. 네. 탑도 주도권은 뭐 이미 제이스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 네. 슬슬 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락스는. 그래서 분명히 롱주도 어느 타이밍을 계속 보고는 있을 텐데 그게 언제가 되냐가 관건이겠네요. 저는 그게 좀 긴 것 같아요. 오리아나의 한 2쿼어쯤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 시간이 지금 오래 남았습니다. 전초전 같은 거 같은 느낌을 미디에서 한번 보여줬고 이제 거지가 탑쪽 좀 실려 3인? 있습니다. BDD도 옵니다. 오 3인이에요? 초가스 네. 봤어요. 초가스 봤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거지. 갈려 위치 봐야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선수쪽 갈려 걸어요. 수총이 돼요. 린달의 반대쪽 탈출. 아 이거 안돼 대격변 탈출. 중격파 피했어요 린달아. 그리고 초가스 아래로 이러면 잘못되면 오리아나 살릴 수 있나요? 마이트웨어 위험할 수 있는 저변까지. 아 파열은 빗나갔고요. 무빙도 피했고요. 제이스가 어그로 끌어주는 거죠 제이스가. 야 이거 진짜. 자 울부짖은 이훈까지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바깥으로 탈출. 근데 인원이 4명이 모여있습니다 탑쪽. 그러면 롱주 바텀 밀어야죠. 오리아나 클리어 중요파 없는데 될까요? 왜 전멸 없어서 못 가죠? 바텀 밀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챔피언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락스가 먼저 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바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그런데 우주가 우주검이 박근하네요 락스. 탈이게 먹었어요 그리고 롱주가 블러킹 해봤는데 네. 안 먹혔습니다. 확실하게 궁극기까지 써가면서 타워를 얻고자 했었던 일단 락스의 생각 탑쪽에서 먼저 꽂혔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락스도 1세트 이랬거든요. 네. 이제 전투입니다. 전투 한 방. 그러니까 지금 왜 락스가 유리하냐면은 락스의 딜러진 탱커진이 상대 딜러 순삭시키는 건 이거 아니에요. 쉬운데
농주의 딜러들이 저 안라인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끌리고 지금 뭐 제거 안 될 것 같아서 당장을 락사 주도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이 분산되는 순간은 아예 뭐 한 명도 네. 건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락스는 대충 때려도 누군가는 마무리가 돼요. 이런 거 한 방 한 방도 초가스라 한 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이 빠지고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전력적으로 돌죠. 막으로 오나요? 아, 근데 이 한타 직전에 빙하 균열이 빠진 건데요. 네. 오, 라바.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와, 롱주 이걸 또. 지금 라바는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죽을 자신이. 네, 이거 지금. 그래도 롱주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롱주기 때문에 이걸 또 얘네 싸울지도 몰라. 이거 우리 질지도 몰라. 네. 그 리스크가 순간 느껴서 락스가 빠졌어요. 이거 롱주가 심리전 이겼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전령은 네. 롱주가 줄 줄 알았는데 이건 사실 이게 근거가 없었는데 네, 밀어냈네요. 탑도 공성 들어가고요. 이거 때리다 보면 뒤탈각이 나오긴 하는데 안 가나요? 뉘앙스가 이상해지는데요? 네. 아, 이거 락스는 네. 네 전령 먹고 있는데 롱주가 와서 야 우리 롱주야! 그것만 왜 락스가 물러났어요? 약간 그럴만한 팀이니까 네. 소리로 민 듯한 느낌 롱주. 네. 게다가 타워까지 생각보다 다른 이득이 지금 도리어 롱주도로 넘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프라움의 궁극기가 빠지면서 시작했었던 일단 기묘한 상황들이 롱주 입장에서 좀 좋게 작용이 됐습니다. 아니 뭐 제이스가 스플릿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리아나 템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원딜 잘 풀린 것도 아닌데 원딜 엄청 이겼네. 기세만으로 밀어냈고 뒤에 순간이도 포인트 많아요. 네. 뒤에 와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락스가 주먹을 못 뻗습니다. 롱주라서 혹시 몰라서 네. 주먹을 못 뻗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 방금 전 매치로 현시간 순위는 바뀌었지만은 1위 팀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상대하는 네. 입장에서 언제나 뭔가 이쪽은 수를 숨겨두고 있을 거 이런 부담감을 실시간으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한 드래곤 진짜 확실하죠? 네, 초가스 오브젝트 킬러죠. 자, 포식을 삼키면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저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LCS 내에서 저거 믿고 하다가 뺏긴 적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봤었던 칸의 제이스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여전히 전령 사냥은 좀 요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2분 정도밖에 네. 남지 않은 전령의 움직임이고요. 근데 락스가 지금 전령을 먹고 미드를 밀어야 네. 스노우볼 좀 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맵을 넓게 쓰면 쓸수록 갈리오 에임이 극대화되는 조합인데 네. 아직까지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령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까 롱준 전령에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전형 진짜 중요해요 지금. 아 비드인데 키가 먼저 키 우주의 아 충격파가 있다는 이러면 락스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내려오는데요? 나가야죠. 네. 우와 와 이거 벌써 기묘해집니다. 아 이거 전형 못 먹으면은 시간 엄청 끌려요. 야 이거 궁극기까지 쓰게 되면서 롱주 속에 쓰면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플레이가 치고 있어요. 전형 칩니다. 이게 네. 시야를 꽉 잡아놔가지고 네. 네. 상대편의 위치 다 체크를 했고요. 아 이거 진짜 기묘한데요? 고릴라 어그로 대박이고요 이거는. 자 혼자서 고릴라가 다 막아줬고 결국 전령이 도리어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전령 넘어갔어요 롱주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락스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롱주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서 그래요. 네. 먼저 미나요 미드로 설마. 미드를 먼저 미나요 지금. 일단 딜도 많이 집어넣어놓고 뒤에서 린다나. 린다나 안쪽 대결로 들어왔습니다. 우주의 강이 뒤쪽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사이 전 롱주가 그걸 다 뺐어요 그냥. 네. 오 라바가 네. 비디디 중격파 좋았죠. 라바가 됐고요. 락스가 지금 나갈 타이밍인데 아 네. 뒤에 결국 물러나나요? 결국 체력 관리가 안 돼요. 프레이가 지금도 됐어요. 마이트레어 자 한번 견뎠고. 아니 이것도 보시면 프레이 없던 한타예요. 이제도 제거돼 이제. 와 롱주 진짜 그러니까 롱주는 롱주의 지금 제일 큰 강점은 참 기묘한 해설인데 우리와 상대의 강함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롱주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근거 없는 플레이인데 항상 롱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그런 흐름으로 말려들어요. 네, 저도 하위권에 있던 팀이라 그런 거 잘 기억해요. 상대 상위권 팀이면은 뭔가 시도를 못한다. 왜냐? 얘는 잘하는 팀이니까 뭐가 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시도를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턴이 넘어가야 돼. 이미 5대 4인데 네. 지금 전령까지 포함해서 5대5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충격을 하면 당겨주신다. 네. 안쪽에서 데미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5대3인데 네. 롱주가 마냥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가요. 이제 오거든요. 다 거의 전투가 끝나갈 쯤에. 근데 방금도 확인된 게 라바가 쌩쌩하고요. 충격파가 들어와도 마무리가 안 될 정도 오래나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그런데 롱주가 밀어냈어요.
락스가 그냥 앞만 보면서 들어갔으면 이거 상자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백을 느끼지 못했던 연이은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네. 근거가 조금씩 희박한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그게 다 롱주의 이득으로 좀 굴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롱주의 기다리는 시간 오리아나 투코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리아나가 그래도 약간 힘 빠지나 싶을 때 되면은 트리스타나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었던 락스 입장에서는 불쾌한 진행 과정입니다. 네. 아 이게 더니들이 중반에는 그냥 덩치로 치고 눌러야 되는데 빼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안 돼요. 블루 자 이런 거 제이스 없을 때 걸어야 되는데요. 영광 정당한 영광 일단 바나요. 하지만 너무 들어가면 충격파가 아 이런 바텀 밀리는데요. 아 칸이 아예 네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적한 탑조선 플레이와 라바 대치 네 아 골드 이거 린다랑이 혼자 넘어가긴 부담 될 것 같은데요. 자 린다랑의 위치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정글 사이에서 좀 얽히고 있는 모습 달려가 봅니다. 커지가 그거다! 투코와 오리아나! PDD 약속의 투코 오리아나 조금 전과는 완전 다르죠? 거기는 네. 한번 빨리 달리면 맷집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타릭이. 프레이 빠져주고 프레이 무빙 네! 다 뺐어요. 이거 락스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린다랑도 빼놓고요. 미드윗 새로. 야 롬주. 아니 아예 투코 나오기 전에 충격파는 맞아도 그렇게 죽진 않았으니까. 네. 네. 안 맞은 거에 대한 데미지가 없었다면 지금은 뭐 건들만 할 시도가 나나요? 약속의 시간이 왔으니까요. 그럼 죽어야죠. 진짜 큰일 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락스 타이거즈가 스노우볼을 못 굴리거나 락스 타이거즈가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란 게 아니라 그냥 롱주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팀이에요, 이 팀은. 기세가 확실히 게임 내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방금 전 당한 팀이라 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아까까진 죽을 딜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각이 보여요, 롱주는. 아, 충격파 들어가지도 않고 터졌어요. 이젠 데미지가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쇼가 이게 매경기 매경기 뭔가 찍어냅니다. 무빙으로 파열피하고 영웅추어 빼는 네. 와 프레이 예. 스펠 궁 안 썼어요. 네 순수 무빙만으로 그리고 로켓 점프도 판정 진짜 안 좋은 스킬인데 네. 이걸로 살아갔습니다. 거의 지금 블러킹이 막히는 장면들만 주로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를 필요할 때 쓰면서 탈출하고 상대편의 스킬을 뺐습니다. 약간 앞서거나 팽팽했었던 그림이었는데 롱주가 앞서고 있죠 역시. 네 이거 라바가 이제는 좀 부담 느낄 것 같은데요 진입하는데 파열로 띄운 다음이 없습니다. 저 덩어리 삼총사가요 한 명 누킹을 하면 자반의 화력이 나와야 뭔가 시너지 낼 수 있는 조합인데 네 체격 좋은 네, 네 그게 안 되는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자야 하나 놓고 한 조합이에요. 골드 격차가 롱주 쪽으로 쏠리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락스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플릿에서의 빈틈이 있고요. 뭔가 뭉쳐서 키를 만들기 원하고 있는데 그 키를 원한다는 게 냄새가 너무 자, 이런 심해서 발류 합류 잡아야죠 이런 거 이번에 그리 거기가 밑에는 술토를 밀었고요. 술통 타임 예술 충격파 키덤핍니다. 키 이제는 나아파. 자 그래도 궁으로 무적으로 상윤을 살렸고 그런데 제이스의 합류 트리스타의 합류 아직 우수도 안 왔어요 드타는. 네 이제 왔거든요. 이대 잡아라 플레이. 이거 쓰러 담는 각인데요. 이게 한차 롱주 롱주 마이티베어에게 다시 한번 점프 파이프했어요. 이러면 잡았어요. 기절하세요 잡아라 롱주. 와 진짜 롱주는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 상대 팀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패턴의 플레이를 못하게 한다는 마력. 아니 이거? 이런 끝이에요? 이거 25분대 이거 딜러 다 살아있어요. 3딜러입니다 3딜러. 아~ 와 롱주 아니 이 게임을 이렇게 이기나요 롱주? 정장했습니다만 적극 못해요. 적극 못해요. 적극 못해요. 나오는 족족 잡히니까요 종격파. 와 또다시 롱주 게임의 두 번의 에이스입니다. 진짜 이거 좀 뭔가 상식을 부수는 네.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롱주 그리고 팀의 기세, 기백이 남다릅니다. 네. 상대가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메리트. LOE란 게임 안에 들어가면 결국 소환사 협곡에 내에서의 전투가 펼쳐지지만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상대가 누군지를 항상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싸운 게 있다면 그 싸운 걸 바탕으로 항상 이런 압박감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무기력했던 락스타이거즈보다는 지금 그 위치에 올라선 롱주의 포스에 조금 더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맞을만한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락스가. 그런데 정작 맞아보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락스가 조심했던 것 자체에 모든 게 근거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팀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길을 못 본 거다. 네. 그런 게 보일 정도로 롱주는 와, 기가 막히네요. 뭐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스탯이 있다. 결국 1위 팀에게는 그게 있다는 걸 롱주가 이번 경기를 통해 진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지만 저도 하위권에 있던 선수인 만큼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상대가 상위 팀이면은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손해가 쌓이는 거고 이렇게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롱주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거죠. 네. 그만큼 달라진 거고. 네. 아 사실 이 경기 전에 락스의 잘못 1세트 그런 거 없었는데 전투 한 방에. 네. 근데 지금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은 그냥 좀 살인 것밖에 죄가 없었는데 그게 그 큰 잘못이었나요? 조심한 건데. 네. 롱주요 네. 진짜. 결국 25분 뒤에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네. 주요 장면 보면 이번 아시겠다시피 경기... 네. 락스 잘한 장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롱주 시점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패기로 적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네, 이런 것도 적중 좋았고 피할 수 없는 각 전멸을 빨리 쓰면 따라서 잡으면 되고 이거 의미가 진짜 큰 킬이었어요. 여기서도 프레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롱주가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을 계속 봅니다. 4대5인데 상대를 밀어내요. 그래서 라바 입장에서는 왜 싸움하는데 왜 안 들어와 이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격파와 술통으로 두 명 빈사. 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었죠. 이 충격파가 필요 없는 이제 네. 약속의 투코. 아 진짜 미역적이었고요. 술통 타이밍이 대박이요. 시야가 안 됐습니다. 충격파. 와 전투 이탈. 뒤늦게 그리고? 부적을 썼지만 그때는 롱주가 이미 뒤돌면서 적의 스킬을 흘린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알고 보면은 4대 3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동생들이 다 차려 놓으면은 마지막에 와서 싹 쓸어갑니다. 키까지 와. 네, 진짜 예술적이네요. 이렇게 해서 2세트만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롱주가 잠시 1위 자리를 내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 클래스의 변경 없이는 뭐 승리를 놓칠 것 같지 않은 장면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경기 덕이 승점으로 이어진 거고요. 롱주 그렇죠. 그래서 순위를 굳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은 이 경기를 보고 다음에 롱주를 상대할 팀들 입장에서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뭐가 시도가 먹힐까? 이런 생각하면은 말리는 거예요. 다른 팀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롱주가 사실 특히 상위권 경쟁 팀들은 롱주가 네. 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질 걸 알겠다. 네. 왠지 보여줬었던 화끈한 전투 장면을 통해서 롱주가 2대0으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롱주 게임의 승리의 주역들 만나보시죠. 네, 1세트 MVP 롱주 게이밍의 BDD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세트 뭐 노데스 경기 너무 잘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상황마다 되게 좋게 나와서 딜도 잘 넣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한타가 나왔잖아요. 네. 한타 때 좀 팀콜은 어떻게 나왔나요? 한타 때 그냥 뭐 적 팀이 되게 급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용해서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아까 오늘 경기 만족하시죠 했을 때 약간 아쉬운 모습을 비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이 아쉬우셨어요? 사실 좀 되게 깔끔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원했는데 오늘 연습 때만큼 잘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네. 어떤 게요? 그냥 뭐 팀적인 움직임?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경기였는데요. 1세트 모르가나가 나왔습니다. 좀 네. 어떤 작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상대 서폿을 겨냥해서 상대로 했어요. 어땠어요? 라칸을 상대로? 라칸 상대로 그 블랙실드라는 스킬이 스킬을 좀 막아주는 역할인데 네. 그런 것도 노리고 많이 생각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뭐 1세트, 2세트 보여준 것처럼 BDD 선수 LCK 통틀어서 최저 데스를 기록 중입니다. 안 죽는 비결이 뭔가요? 그냥 뭐 욕심 안 부리면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1세트 뭐 이렇게 활약을 해주셨는데 2세트 MVP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2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인 형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종인 형이 날뛰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네.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비디 선수의 말이 맞을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세트 손오공 아이비 MVP는 비디지 선수네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전장을 지배한 비디지 선수, 갈리오를 상대로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가했고요. 한타 때마다 충격파로 인해서 엄청난 딜을 넣으면서 한타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 선정됐네요. 어떠세요? 기분은 많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2세트 또 초가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솔로랭크 전적에서도 많이 하셨고 예상은 하고 있어서 근데 적 조합이 되게 탱커들밖에 없어서 딜이 없다, 우리가 네. 후반감이 이긴다 하면서 많이 얘기하면서 했던 거 해서 이긴 것 같아요. 네, 그게 잘 통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초가스도 나오고 좀 7.14 패치가 적용되면서 변화된 점이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된 느낌이면 AD 챔들이 그 아이템 버프로 인해서 좀 많이 세졌는데 그리고 탱커들 챔프들이 슬슬 나오는데 네. 아직은 연구 기간인 것 같아요. 자, 잠시 게임에서 몇 시간 동안 1위를 내어줬습니다. 네. 순위 싸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위 싸움은 뭐 다른 팀이 어떻게 지거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잘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는 당연히 1위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디 선수 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승리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고 끝내시죠. 승리 세레모니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디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이, 기대되네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팬분들 위해서 할 건 다 해주는 그런 멋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요, 요새 진짜. 두 시간 못 가는데요, 1위가. 네. 야, 이거를 롱투가 12승을 찍어버리면서 워낙 그리고 플러스 17, 숫자가 좋으니까요. 한 시간 반 만에 다시 가져왔네요, 네. 롱투. 그래서 롱투가 그리고 1위다운 위험이 나오는 경기력이었고 또 순위와 별개로 BDD 선수도 방금 MVP 포인트를 단독으로 추가를 하면서 쿠로 1200, 스맵 1100, BDD 1100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서머스플릿 눈에 띄는 선수들이 누구인지 저희가 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롱주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중위권에서의 무슨 변수 중에 하나 뭐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아니에요. 완전 예전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네, 진짜 롱주가 롤드컵을 갈 날이 얼마 안게 느껴지네요. 네. 와, 진짜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롱주함이 약간 화려함의 팀이지 네. 그 안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레이스 입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꽹과리 치는 느낌, 시끄럽긴 한데 속이 네. 없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속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속도 있고 플레이의 화려함도 있고 네. 전투의 즐거움도 주는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걸 진짜 잔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팬들은 무슨 생각이냐, 이거 어쨌든 롱주가 이길 것 같다. 아, 네. 뭐 이거 불리하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왠지 롱주는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앞으로 들 거고 그걸 상대하는 적팀 입장에서는 절망 그 자체죠. 우리가 네. 이긴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락스가 자신의 이득을 굴려가지 못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경기가 좀 빨리 끝난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런 흔들림이 지금 락스에겐 조금 더 많이 작용될 것 같다는 그런 징후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락스는 잊어야죠. 상대가 롱주였으니까 라고 잊고 다음 경기 준비하면 더 좋은 경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준비된 경기 팬들의 머리와 함께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경기까지 끝이 났는데 상위권 경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경기 역시 지금 SKT가 이제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뭔가 상위권을 한번 흔들어놨던 MVP는 또 네. 힘이 또 나올지가 기다려지는 내일 경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MVP 대 BBQ 올리오스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네, 네. 9-21을 안 가기 위한 혈전이죠. 그리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한 방 한 방이 있긴 있는 에버 8 위너스, 과연 SKT는 이 장면과 함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롱주가 락사거즈를 2-0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1위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박광석, 강승현,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맙습니다.